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이곳 제주, 호남과 제주는 대한민국 건국 시기에 가장 결정적인 장소였습니다. 해방 이후에 이북 지역에는 소련이 이미 진주를 해 있었고 이 남쪽에는 미군정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그때 대한민국 88% 국민이 대한민국 사회주의 공산주의 하자고 했습니다. 그때 이승만 대통령께서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셔야 했습니다. 첫 번째, 그래 나중에 소련 위성국가가 되든가 말든가 공산주의 하든가 말든가 우리 민족끼리 한 나라 한번 만들어보자. 두 번째, 아니다. 어떻게든 이 남쪽만이라도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한 국가를 만들어야만 하겠다. 다행히도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후자를 선택하셨고 그 본인의 생각을 발표하신 것이 전북의 정읍 발언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 건국 기간에 굉장히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4.3 사건 정말 수많은 국민이 희생을 당했죠. 정말 아픈 일이지만 이 4.3 사건 왜 일어났습니까?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선노동당, 남조선노동당, 제주도당 간부 김달삼이 수백 명의 무장대원을 이끌고 경찰서를 기습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선량한 제주도민들을 살해한 것이 4.3 사건의 직접적인 발단입니다. 우리는 왜 이 사실을 국민에게 제대로 설명드리지 못합니까? 민주당과 좌파는 이 슬픈 역사를 이용해서 독재자 이승만이 억울한 제주도민들을 학살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당장 눈앞에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이념과 가치를 포기하고 정치적 역사적 명분과 정당성을 포기해가면서 미래를 팔아서 현재를 사는 그런 비겁한 생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12.72% 만 명의 당원으로 우리 광주시가 만들어냈던 득표율, 6천 명의 당원으로 14.42% 만들었던 전북도당, 똑같이 6천 명의 당원으로 11.44%의 득표율을 만든 이 호남이 없다면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이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 호남 언제까지 박수 받고 응원 받기만 할 것입니까? 이 보수 정당에서 어떻게든 보호받아야 하고 안타까운 그런 동정의 눈빛으로 여러분을 바라보는 것을 언제까지 견디시겠습니까? 왜 이번 지도부는 총선 때 당원당규를 지키지 않고 비례조차 주지 않았습니까? 김정식을 지도부로 보내주십시오. 당원당규를 지키는 지도부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여러분, 이념과 가치를 재무장하는 호남이 됩시다. 감사합니다.